206번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. 교재 번호 492번 포그슨 공식 별의 등급 M 별의 밝기 I 이런 게 이런 관계가 있다. 그럼 이 식에서 너희들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. M은 등급이구나. I는 밝기구나. 그래서 1등성의 밝기는 3등성의 밝기의 몇 배인지 구하여라 그랬으면 이 1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. 아, 얘는 등급이겠구나. 3등성 했으니까 얘가 3이 되겠구나. 그래서 1등성의 밝기는 그랬으니까 이거 세팅을 좀 해줘봐. M하고 I가 있는데 얘는 등급을 지금 등성이라고 얘기를 하네요. 얘는 밝기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 1등급인 녀석의 밝기를 뭐 세팅을 하는 거지? 저는 A라고 할게요. 3등급인 녀석의 밝기를 B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문항에서 물어본 거 1등성의 밝기는 그랬지? 그러면 A는 이렇게 되는 거야. A는 3등성의 밝기에 이렇게 되지. 그러면 3등성의 밝기는 내가 B라고 했으니까 B라고 해보자. 이거의 몇 배인가? 그거 몇 배를 K라고 할게요. 아, 그래서 이 K는 결국은 B분의 A를 구하라는 얘기구나. 알 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요거 우리가 세팅한 걸 넣는 거야. 등급에다 1 넣고 밝기에다 A 넣고. 그래서 첫 번째 식은요, 1은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A 플러스 C가 되고요. 3은 역시 얘를 넣는 거야. 3을 넣는 거야. B를 넣는 거야. 3은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B 플러스 C가 되겠죠.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몇 배 K가 우리가 구하는 건데 B분의 A가 나와야 되지? B분의 A가 나오면서 C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. 눈치챘죠? 두 식을 뭐 하면 되겠어요? 빼면 되겠죠. 그 빼는 거예요. 빼면은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. 얘는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어내면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게 돼. 그러면 CC는 없어지겠지? 이걸 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 B분의 A 요 모양이 나오죠. 이거 빼면 진수들끼리 나누니까. 그럼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5분의 2를 곱하면 5분의 4는 로그 B분의 A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5분의 4가 얼마예요? 0.8이죠 근데 이제 문제를 쭉 다시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면 로그 6.31을 0.8로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. 0.8이 나오는 로그 진수값이 6.31이지 그래서 결국 b분의 a는 6.31 배가 되겠습니다. 끝.